아니! 맛있어 보이는 거 아무거나 다 먹어보자. 와, 우당. 맛있겠다. 파고포. 벌써 맛있겠어. 맛있겠다. 여기 음식이 되게 중국 스타일이다. 이름도 리시용신 거리래. 여기 맛있어 보여. 여기 되게 인기 많나 봐. 여기 음식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일단 사람이 많고 맛있어 보이는지 아무 데나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메뉴가 방미뚱심 진입 메뉴야. 많아야 빨린 케이크는 비그 말이야. 방미뚱심 파트 생미 생미 아양야. 길거리 전체가 다 음식점이지만 이 집이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방미뚱심 따따. 어디로 가야 될까? 나샤야 먹어 그래. 나샤야? 가자!
아니 면을 먹고 밥을 떠먹으러 가네. 랑디 뷔판 미 띠용심 makan mie dan langsung makan nasi juga. Kalau kita makan nasi dia merasa dia kurang puas kan? Makan makan nasi. 식혜 같은. 식혜 같은 거. Apa minuman yang putih? Itu j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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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au coba ya? Yang satu. 되게 신기하게 나온다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부위별로 나오는 것 같아. 왜? 먹어봐. 후추국 같아. 애매하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맛이다. 이거 뭐지? 오징어인가? 글쎄? 닭발인가? 어. 아닌 것 같은데? 정체를 알 수 없네. 먹어보면 알겠지? 뭔데? 야채 같은 거야. 아, 그건가 보다. 죽순, 죽순. 아, 맛있어 보이는데? 말을 안 해. 많이 먹어본 맛이야. 짭짤하고 인도네시아 음식은 자주 난 향이 나는데 딱히 엄청난 그 특징이랄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반찬 같은 느낌. 뭐해? 달라고? 고기만. 말없이 먹는다 그는. 맛있는데? 네,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느낀 점은 되게 그냥 그렇다였거든? 왠지 막 음식 많은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면 막 엄청 맛이 특별할 것 같고 어? 막 할 것 같았는데 사실 그런 맛은 아닌데 이거를 몇 번 계속 먹으니까 든 생각이 진짜 집밥처럼 그 먹어도 안 질리는 스타일 있잖아. 잘 양념된 맛이 제대로 배 있는 고기랑 밥도 양념이 잘 된 밥이랑 음식이 단순한데 같이 먹으니까 이거는 되게 안 질리고 오래 먹을 수 있겠다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집 앞에 있으면 되게 자주 먹을 것 같아. 이번에는 새우를 올려서 밥들 같아. 집인 줄 알았어. 난 이니 나마냐? 짤리? 김 매자 뒷방 끼다? 나 오라면 미누 이니? 미누만 이니? 풀렸다냐 미립 등한 식혜? 미누만 트레디션을 꼬레야 자기 앞구조가 끝단 이니? 이게 뭐야? 싸웠어? 아니!
다시 다시. 우와, 이거 진짜 고소하다. 우리 식혜 먹을 때 그 안에 또 쌀알갱이 있잖아. 그거보다 좀 더 크고 더 고소해. 맛도 아주 약간 식혜랑 비슷하거든? 근데 훨씬 더 싱겁고 덜 달아. 근데 더울 땐 시원하게 이렇게 한 잔 먹으면 좋겠다.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진짜 민식. 진짜 비슷한데? 어. 전통 음료인가? 여기에 별점 몇 점 주시나요? 나 한 4점? 야, 되게 그냥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치지 않아도 되게 계속 그냥 부담없이 수 있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근데 국은 좀, 국은 국 제외 4점. 아, 국이 너무 좀 너무 싱겁고 너무 좀 비빔맛도 나고 좀 그래서 나는 3점.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곳을 찾으러 가볼까요? 가자! 이제는 뭐 먹으러 가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색깔들이 알록달록한지. 이거 한번 먹어볼까? 특이하게 생겼는데? 두밤부 어, 니 달라면 아빠야. 니 아빠야. 달라면 물어미라. 저 아빠 물어보지. 어, 진짜? 멋있겠다. 니 하루간에 물 아빠야. 이거 썸나서 그거 썸나? 신기하다. 짠맛과 단맛이 공존한다니까? 아, 뜨거워! 우와, 맛있겠다. 어떤 맛일지 좀 상상 가는 것 같아, 보니까. 맛있다. 맛있어? 끝이야? 그것도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거든? 응. 기억이 안 나. 저도 클라파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 떡처럼 쫄깃쫄깃하진 않은데 되게 포슬포슬? 커스터드 빵 같은 질감? 되게 포슬포슬 부서진 질감엔 아삭아삭 코코넛이 씹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코코넛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야말로 살이 찌는 마법의 주문.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단짠! 단짠! 이렇게 보면 밥 먹는 것 같아. 이거 완벽한 후식이야. 완벽한 디저트. 가격도 엄청 싸. 이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200원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거리를 헤매면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내가 느끼기에 매단은 진짜 골목골목 음식 파는 데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이제야 좀 왜 사람들이 매단이 미식의 도시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거의 골목마다 먹자 골목이야. 골목골목 전부 다 뭐가 되게 많아. 앞으로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매단에서 먹어볼지 궁금하겠냐? 궁금하겠냐? 갈 곳 잃은 시선 깔라비트 비대할인 1382시냐? 끝동물하기 안녕.
하리냐리 아빠? 하리하리 하리 찌선 뿅! 뿅 해줘! 샤!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끝내려고 했으나 수블룸 기타 발리 끝은 반문이나 살라사트 비율 채널 끝까지 이니 비안 아쿠 비사 문치집이 막 찾아난 이니 주간 드리마카시 바냐 이것도 먹어보자 그럼 아, 이거 길거리에서 방금 파는 거 보고 먹어볼까 하다가 말았거든? 호떡 같은데 여기 보면은 마르타박이 그 향기가 나 우와 아직도 뜨끈뜨끈해 달달하네 초콜릿 꽉 차있는 거 봐 브리카카무 아쿠비사 문치집이 자자는 인시가 드림 아까시 마냥